형광펜이라고. 오. 수문사의 협곡에 오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칼리가 미드인가? 누가 미드야? 아칼리겠지? 아칼리면 아 도란검도 좀 오버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그 뭐 근접 캐릭이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알 오케이 됐다 가자. 아니야 다 스마트 키 오케이 다 스마트 키 사타 비구니님 감사합니다. 힘내자 힘내서 꼭 이기자. 어? 형이랑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함께 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리며 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빈 곳 허점을 보완해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개자식들. 어 야스오님 친구들이 자꾸 저 친추거라서 튕김. 제 친구 아닙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제 친구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제 친구 아닙니다. 바람을 따르되. 오 스킨 이거 멋있다. 이거가 메탈 야스오 같은 거네. 오. 내가 누군지 시간이 됐다. 지향할 것이다. 좋아. 피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야 메카카직스랑 같은 저거네. 어? 같은 류네 같은 류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오케이 CS 다 드시면서 오케이 굿. 자 그럼 회오리 맞춰주시고. 아, 저 사실 회오리 맞는지 몰랐어요. 회오리였구나. 어? 스택이 벌써 다 모였었어. 바로 피해주고. 그 누구도 내 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 허. 스킨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 원래 스킨이 바뀌면 야스오에 대한 이해도가 대충인 분들은 똑같이 느끼지만 아주 섬세하게 야스오를 다루는 분들은 이런 스킨이 하나 바뀌고 뭐 스킨의 이펙트 어? 뭐 이런 점들이 아주 섬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나쁜 점이에요. 하지만 적응을 한다면 일반인과는 확실하게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죠. 오케이 굿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저기 포탑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기다리고 이거 먹고 저기 정글러가 저기 있습니까? 이거 한번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회오리를 딱 맞추고 오케이 일로 딱 도와주러 가는 척 하면서 진짜 도와주러 가. 그 다음에 아무무가 아마도 이걸 먹고 집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일로 적절하게 딱 들어가서 와딩 해보고 아무무의 쌍버프를 내가 역시 아 도망가 안돼 안돼 이건 안돼 여기서 딱 집에 가. 좋아 오케이 아무무가 늑대 먹으러 가는 거 딱 보고 늑대 먹는 아무무를 내가 죽여야지. 오케이 쌍버프를 먹는 거는 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견뎌야 돼요 다. 하지 말라고? 딱! 맞고! 오케이 아이가 딱 오고 있어. 오케이 굿. 만약에 야스오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뢰 겁을 먹고 전멸을 썼겠지만 저는 절대 지뢰 겁먹지 않죠. 모든 것을 다 판단한 뒤에 전멸을 써야 합니다.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가슴속에서도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배할 때 세 가지 모두가 전멸을 써야 된다고 허락을 할 때 그때 전멸을 쓰죠.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멸망전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 나만의 아이템 트리를 만들지 말고 정형화된 아이템 트리 일반적인 아이템 트리를 가라. 그걸 제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절대 BF 대검을 선템으로 안 가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오케이 간다. 절대 BF 대검을 선템으로 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님 감사합니다.
괜히 저기 어? 그때 멋있게 보이려고 인벤 해설하시는 분들이 어? 야 이제 이거 BF대검 선으로 가는 거 해물파전 템플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 해주실까봐 갔다가 0킬 8데스로 마무리했었지 그 판을 상당한 흑역사야 0507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레벨 감히 빠생 어떠냐 어? 어떠냐 육체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타격을 했어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겠지 아무 생각이 안 들 거야 머리가 헤어졌을 테지 왜냐? 내가 방금 한 거는 육체를 베는 것이 아닌 마음을 베어버리는 나 미야모토 무사시의 아주 고급 기술이었거든 오케이 핫! 오케이 이것도 아주 고급 방어술이지 육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닌 마음의 데미지를 막는 마음 방어술 어 오케이 잘 들었나? 그게 바로 나의 기호식품이다 술 자식이 감히 세대 맞으면 한 방은 친다 그게 바로 나야 죽어도 그냥 죽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지 죽는 건 쉽지 조심해야 된다 아 큰일났다 어? 벌써부터 지면 이거 6레벨 때 이거 어? 근데 얘는 어차피 저거 나오고부터 세잖아 스태틱 단검 나오고부터 세잖아 오케이 EL999909209250님 감사합니다 초범님 감사합니다 얘가 그 실드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실드가 있어서 다행이야 천천히 해요 형 어 알았어 이 자식이 감히 지존들이지? 너도 27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칼리 방심하지마 아 잘 숨는군 어? 나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을 거야. 한번 와봐. 한번 와보시지. 자식이. 여기서 전멸 쓴 뒤에 표로 마무리 빠생. 아 마무리 됐으면 진짜 오케이 굿샷 나이스 빠레. 이것이 바로 나 야스고. 집에 가서 아이템을 산다. 난 야스오니까 1,100원. Q 맞은 거야 지금. 이거 Q 안 맞았으면 죽을 피가 아니었어. Q가 맞은 거야. 맞았는데. 공중에 뛰어져도 안 보이네. 거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어, 안 맞았으면 안 죽었지. 피가 289가 남은 걸 내가 보고 저 말을 쓴 건데, 이거 피 봐봐. 190 달잖아. 100이 그것 때문에 달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죽은 거지. 덴젤령님께서 네 말이 500번 맞다며 별풍선 500개를 덴젤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덴젤령님. 곧 있으면 33살 되시는데 저도 곧 형님의 나이를 따라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파생! 감사합니다 덴젤련님 고맙습니다 막대사탕 피들님 감사합니다 홍멘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도망가 오케이 와딩하자 와딩 와딩이 아주 중요하군 사난 사한사님 울형 만수르님 소닉형 김내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웃 디그디그님 슈바꾸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무 조심하고 어 오고 있어 잉? 붕대? 으응? 무서워 와와와와와 아이야 말은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굿 어 공 사대기 아이 하하이 아이 괜찮아 바이 괜찮아 바이 어 괜찮아 괜찮다고 해줬어요 바이한테 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어 힘내 자식 힘내
못할 수도 있지. 오케이 가자. 수박꾼님 감사합니다. 98님 감사합니다. 핑하 하나만 사봐요. 돈이 53원. 지송. 오케이. 님 돈 있으면 핑하 좀. 님 머리가 분홍색이라 핑화 사면 잘 어울릴 듯. 오케이. 범프 의리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박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 집에 갈까? 스태틱 나오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간 다음에 스태틱이랑 100원짜리 핑 하나 사자. 지금 이제는 딱 아칼리를 솔킬 낼 수 있는 타이밍이야. 준비를 해야지. 솔킬을 내려면 준비성이 있어야지. 오케이 미아핑부터 좀 찍어주자. 미아핑. 서초 동우님 감사합니다. 이게 스태틱이 완성템이 600원이라고 해서 가성비가 600원이 아니에요. 스태틱이 딱 나올 때쯤에는 이게 그 600원이 한 1500원의 가성비야. 스태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면 아칼리 이기기가 힘들어. 솔킬을 못 다. 야스오는 이 스태틱만 나오면 엄청 강해져요. 아님 말고 저도 말로 만들었어요. 한번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먹었다. 오케이 짱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야외 방송 하시는 분인가? 짱가님이? 아니면 그분 팬이신가? 아 팬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6666님께서 초콜릿 500개를 어허이 어허이 초콜릿 그거 쓰시지. 6666님이 그게 훨씬 가성비가 좋은데 어쨌든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 666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기쁨만 가득합니다. 궁호응이에요. 오케이 이제는 그럼 궁호응 할게. 13번까지는 궁호응 못해. 내 신체적인 한계야. 아 6666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BJ는 처음 본다며 나머지 초콜릿도 다 드리겠다며. 6666님 감사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님 고맙습니다. 루니 찌찌털님 슈바꾸님 한것만 읽어주님 서인님 맥콜님 캬캬캬캬님 감사합니다. 오홍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해느님 감사합니다. 빨리 밀어버리자. 아칼리 이 녀석 이거 자리를 비우다니 감히. 빨리 밀어버리고 번개를 잡아버리자. 핫! 감 니가 가. 니가 가. 오케이. 후! 죽을 뻔했어 아마터면. 핫! 날 쫓아오지 못하지. 리베리님 감사합니다. 미니느님님 감사합니다. 오, 엄청 기뻐. 하나 하나 죽인 거보다 더 기뻐. 세상에 살아서 다행이다. 얄라리 얄라라님 감사합니다. 망나니님 감사합니다. 뿌리님 감사합니다. 바이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Yes, No.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바이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이님 바이님 확인 안 하실 건가? 확인 해는구나.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아칼리의 전멸이 소멸됐습니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우진이오님 감사합니다. 와딩하고 여기 5번 와딩. 굿굿굿 자식이 10레벨 엄청 똑구만. 뭐 하냐고? 최선을 다한다. 하하. 너무나 아깝구만. 도망갈 수 있겠어? 하하. 오, 도망갔다. 굿. 아하. 있습니다. 하하. 힘내자. 바이. 어? 힘내자. 에어본 CC기가 많아서 내가
CS 파밍만 잘해도 될 것 같아. 기다렸다가 신발 사기 어차피 이거 미드 밀렸어. 나도 미드 밀면 그만이야. 걱정하지 마. 1차 타운은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가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근데 아칼리가 진짜 추노가 좋아. 그쵸? 그 어? 아칼리가 한 명을 죽이면 알이 하나가 더 생성되잖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500개 묻혔다고 해물님아. 아니야, 안 묻혔어. 6666님 초콜릿 말하는 거잖아. 맞지? 안 묻혔어, 안 묻혔어. 오케이. 여물창님 감사합니다. 좋아.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아, 지금 1500개 세 번 주셨다고? 어허허허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라이에이님, 파워7675님, 엉덩궁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저부터 잡아야 딜러부터. 가! 가자! 붕대 맞고! 오케이, 피하고! 가마 걸고, 2로 마무리하고, 오케이? 다시 2로 마무리하고, 큐! 굿! 야, 진짜 잘했다! 세상에, 이게 나야? 오! 왜 이렇게 잘했지? 오, 소름 돋아! 오! 소름 돋아! 왜 이렇게 잘했어? 오! 오! 오, 뭐야! 오! 오, 감동이야! 오, 완전 감동이야! 세상에! 오! 와, 감동이야!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했어? 오, 너무 멋져! 겁나 멋지다! 또 이렇게 해야지! 가자, 고고고! 오! 뿌끼뿌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 조금 더 멋있게 그냥 당연한 척 할걸. 괜히 호들갑 돌았다. 아! 평소처럼 굴어야 됐었는데. 아! BJ 코마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아... 좋아, 좋아. 어, 도망가, 도망가. 내가 봤을 때 지금 타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다세기 하고. 그 리븐 있어? 방금 바텀에서 나 봤지? 진짜 잘했거든? 닭살 돋았어. 칭찬 좀. 칭찬 좀. 다 잘한 것 같아. 그래? 그래? 잘했어. 응. 그래? 이건 내가 먹을게. 아! 그렇지. 어이, 저 친구 저거? 어? 날라리구만. 머리가 분홍색일 때 알아봤어야 됐어. 날라리야. 뺏어 먹으려고 그랬어, 분명히. 좋아. 어이, 밀자, 밀자, 밀자. 얘한테 이가 안 써지네. 도망가.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핫! 아, 야, 이거 왜 와! 오, 뭐야. 이 자식, 감히? 사색이다, 이 녀석아. 아! 아! 이거 왜 죽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약이 보니까 내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네. 물약을 다 팔자. 내가 얘 물약을 유심히 지켜봤거든? 안 돼. 만약에 나중에 진짜 한 달 뒤에 미래나 오토 물약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물약을 다시 구매하도록 하자. 그때 물약을 구매하고 몰락 사요 그냥. 아, 이거 완성템 나오니까요. 그럼 몰락부터 갈까요? 그러면 물약 좀 다시 돌려받을까요? 오케이. 그래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가겠습니다. 어?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물약은 안빠생님, 해철기 뱅거님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어? 야, 이거 2 타가지고 잡을 수 있다. 잡는다. 하나 타고 2개 타고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자, 이동하고 여기서 빠생. 야, 질리질 않는다니까. 세상에. 어우, 그냥 잡았다면 이렇게 재밌진 않았지. 어우, 아슬아슬하게 잡은 게 진짜 잘했다. 짝! 나한테 온다 분명히.
오케이 굿. 와 리븐 잘한다. 어 리븐 잘한다. 그쵸? 이거 제가 못한 게 아니고 리븐이 잘한 거죠? 오 리븐 잘하는지 저 녀석. 어 혼자 있구나. 내가 널 마무리해주지. 나이스. 아 뭐야 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졌어? 뭐야? 왜 졌어? 그 역광력 당했어? 아 세상에 그럼 안 되는데. 요즘 녀석들은 이렇게 나약하단 말이야. 어? 아주 나약해 요즘 녀석들은. 충분히 저 이길 수 있어. 정신력의 문제야. 정신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정신력은 알았어요? 오케이 가자. 고고고. 아 큰일났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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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죽여. 서령님께서 별풍선